커피 한 잔 드셨어요? 예. 대장 명구 씨의 뒤를 이어 새로운 터전 일구기를 도와줄 고마운 일손들이 도착했다. 그런데 며칠 새 기다리던 비가 하필 이제야 쏟아붓기 시작한다. 하지만 일손을 놓을 수는 없는 법. 하루 쉬어가면 그만큼 텐트 생활이 길어질 터였다. 그 고마운 마음에 텐트의 안주인은 소박한 새참을 준비 중이다. 반가운 비손님이 달콤한 휴식까지 선물해준 셈이다. 밤새 내린 비가 아침까지 그칠 줄을 모른다. 비치다거리. 그래서 좋죠, 비 와서.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빗속 출근길을 감행하는 병화 씨. 그런데 차를 타고 그대로 물속으로 직행이다. 수륙 양용 차예요. 호수를 사이에 두고 양쪽 농장을 오가며 생활해야 하는 병화 씨에겐 참으로 용한 녀석이다. 호수 건너 병화 씨가 긴 출근을 달려오는 동안 어느덧 날도 개었다. 오십니까? 그리고 그 사이 사람들도 아침을 맞이하는 중이다. 좋은 아침이요. 많은 사람이 함께하다 보면 의례의 규칙이 생기기 마련. 오늘은 다 함께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다. 대식구 살림살이다 보니 그 양도 만만치가 않다. 이 밑에 걸 그릇을 쓰는 거잖아, 이거. 아랫자루 같은 거, 지금 싼 거 한 이만한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거를 한 묶음 사다 놓으세요. 여기도 잡지 있어. 따 봤어. 이건 재활용 물레면 너무 조금이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있는 거부터 사용해라. 있는 거 잔뜩 놓고 왜 사다 쓰는 걸 얘기하냐고요, 봐. 요, 얼마나 많아요, 저요. 이거 다 담아서 버려. 있는 걸 놔두고 왜 또 사다 써? 하지만 한평생 살아온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나면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찬가지. 대빵 오빠요. 네. 와, 옛날에 젊어서부터 저렇게 목통이 크셨어요? 신혼초에도 이상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데, 그랬더니 자기는 소리라도 크게 질러야지 속이 터질 것 같아. 아니, 보니까 원래 목청이 크시긴 하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 틀리시잖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궁합이 맞는 거지. 그런가? 그래, 참 다행이야. 똑같으면 어떻게 살아. 그나마 여자들끼리 수다 한 판으로 속상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참 다행인 일이다. 그래도 다혈질 남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목소리 큰 대장과 비교되는 명선 씨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한다. 비 올 때 이렇게 주면 땅에 흡수하고
수수가 잘 되고. 네. 여기도 있어. 이것도 있네. 네, 켰어. 여기 술 잘라주고, 이 겨순도 잘라주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 줘야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고. 안 그러면 알아듣기 힘들어. 실습도 해보고. 이제 다 알겠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시동을 보여주고 내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잘못될 일이 없어. 그렇지. 참외로 넘어갑시다 이제. 참외. 이제 참외밭 공부하자. 초보 농사꾼들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야 할 일이 끝이 없다. 아직 손이 야무지지 못해 일이 더디지만 늦봄 오디 수확은 조금 수월한 편이다. 바닥에 떨어져 지저분해질 염려도 없고 짓 무르는 것까지 예방해주니 일석이조다.